네, 안녕하세요. 미사선입니다. 쉬운 패턴임 69번째 시간은요. Can you 패턴이네요. Can you. 와, 간만에 어떤 쉬어가는 개념으로 아주 쉬운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Can you 다음에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 help me 정도 되겠죠.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하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원래 표현은 You can 이었는데 You can do it 이었는데요. 한번 써볼까요? You can do it 이었는데요. 이렇게 표현이 바뀌기 위해서는 can you가 되고요. Can you do it 대신에 can you help me가 된 거죠. 아주 간단한 표현. 이거 그 도와주는 거 말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 때도요. Can you say it again?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내 말 들니? 내 말 들려? 내 말 들려? 할 때도요.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